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 지역은 대체로 맑고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어 쌀쌀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포항 17도, 영덕 울진 16도 등 16에서 17도의 분포를 보였고,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5에서 8도의 분포를, 낮 최고 기온은 13에서 15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1, 2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내일도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평년보다 낮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쌀쌀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오늘 경주와 포항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김 대표는 선친이 일제하에 인수한 초등학교를 찾아 민족을 위해 많은 일을 했는데도 아버지를 친일 인사로 거론하는 것은 역사 왜곡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아버지가 일제하에 인수한 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습니다. 김 대표는 개교 100주년을 기념해 지난 2011년 동창회에서 제막한 선친 흉상의 책두 권을 바치고 묵념했습니다. 한 권은 아버지 평전이고 다른 하나는 부친의 친일 행적에 대한 해명 자료를 담은 것입니다. 김 대표는 아버지가 1936년 전 재산의 반을 털어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를 인수하는 등 많은 애국 활동을 했는데도 정쟁으로 과장 왜곡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좌파들이 해가지고 아버지가 친일파로 매도당하는 게 내가 정치를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김 대표는 이에 앞서 경주 월성 발굴 현장을 둘러보고 백제문화 복원에 1조 원대의 예산이 지원된 적이 있다며 신라문화 발굴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원래 계획돼 있는 것보다 좀 빨리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대표는 가락김씨 종친회가 주최한 축의 향사에 초헌관으로 참여해 불굴의 의지로 삼국 통일의 위협을 이룬 김유신 장군이야말로 자신의 정치적 표상이라며 통합과 통일의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오늘 이상득 전 의원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전 의원은 지난 2009년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선임에 개입하고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 사태를 해결해 준 대가로 몇몇 협력사의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전 의원의 심한 저혈압과 녹내장 등 건강 상태를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고, 정전 회장의 영장 청구 여부는 추가 검토를 거쳐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과 울산에서 밍크고래를 상습적으로 불법 포획해 고래고기 전문 식당에 유통시켜온 일당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6월부터 두 달여 동안 동해안 일대에 서식하는 밍크고래 24마리, 시가 19억 원 상당을 불법 포획해 부산과 울산 등 고래고기 전문 식당에 유통시킨 혐의로 선주와 선장, 알선 브로커 등 10명을 구속하고 3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밍크고래를 포획하면 부위별로 즉시 해체해 자루에 나눠 담은 뒤 부표에 달아 해상에 띄워놓았다가 브로커가 알선한 운반책들이 별도의 어선과 대포차로 운반해 마리당 2천만 원을 받고 도매상에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팔린 밍크고래는 중간상과 식당을 거치며 8천만 원 정도에 팔렸는데 포획에서 유통 단계까지 대규모 조직이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사철이 마무리되면서 경북 지역 아파트 시장의 거래량이 줄고 가격 상승세도 급격히 둔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2주간 경북 아파트 시장의 가격 변동률은 평균 0.03%로 강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안동시와 영주시가 0.26% 오른 반면 구미는 0.09%, 경주는 0.01% 각각 하락했고, 경북의 전세 가격도 지난 2주간 0.02% 오르며 강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 어제 열린 12.8 재보선에서 울진군 다선거구 기초의원에 무소속 52살 황유성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황 후보는 2,955표로 김정희 후보를
43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전국 24곳에서 실시된 이번 재보선의 최종 투표율은 20.1%로 경남 고성군수 1명과 광역의원 9명, 기초의원 14명이 뽑혔습니다. 어린이집 집단 휴원 사태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보육정책이 표류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해 정부 지원 보육료가 40만 천 원으로 표준 보육 비용의 83% 수준에 머무는 등 예산의 비현실화가 갈등의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지방재정 시행령을 고쳐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 지출 경비로 강제하면서 지방교부세를 이용해 지방정부를 길들이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5년간 포항 스틸러스 감독으로 활약했던 황선홍 감독이 올 시즌을 끝으로 포항을 떠나게 됩니다. 구단과 감독은 포항 시민과 팬들을 위해 앞으로 남은 마지막 3경기에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단 관계자는 황 감독이 한국을 대표하는 지도자로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해 미래의 성공을 기원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농협 경북지역본부는 오늘 경상북도에 후원금 13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받은 후원금 가운데 9억 원을 농어민에게 연리 1%의 저리로 융자해주는 농어촌 진흥기금에 나머지 4억 원을 경북농민사관학교에 배정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농협은 지난 1993년부터 농어촌 진흥기금에 139억 원을 출연했고 농민사관학교에 20억 원을 후원했습니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선은 오늘 포항 송도 인근 해상에서 포항시청 등 지역기관들과 함께 대규모 유조선 기름 유출 사고에 대비한 해안 방제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지역 해역 특성에 맞는 현장 대응력을 키우고 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송도 인근 해상에서 화물선에 적재 중이던 벙커 CU가 해상에 유출되는 상황을 가정해 실시됐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불이 났을 때 직원들의 초기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한 소방경진대회가 오늘 포항 롯데백화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백화점 매장에서 불이 나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백화점 직원들이 소화전과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는 능력을 집중평가했습니다. 백화점과 같은 대형 건물에서는 자체 소방대 초기 활약 여부가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경상북도는 메르스로 타격을 받은 의료 관광을 회복시키기 위해 지난 26일 중국을 방문해 내일까지 유치 활동을 벌입니다. 경상북도는 척추관절과 갑상선암, 담석치료기술 등이 우수한 도내 3개 병원의 관계자들과 함께 중국 중경과 남경 등지를 찾아 의료관광 홍보 설명회를 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상북도를 찾는 외국인 환자는 2013년 1,500여 명에서 2014년 3,400여 명으로 2배 이상 느는 등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연근의 어획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연근의 어업 생산량이 62만 4천여 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11% 늘었으며 어종별로는 멸치와 고등어, 오징어, 전갱이, 갈치 등의 순으로 어획량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수산물 수출액은 지난해에 비해 8% 감소한 반면 수입액은 3%가량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이번 달 대구경북 소비자 심리지수는 105로 지난달과 같습니다. 또 현재 생활형편지수는 93으로 지난달보다 1포인트 올랐지만 가계수입 전망과 소비지출 전망지수는 각각 101과 108로 1포인트와 2포인트씩 떨어졌습니다. 지역 소비자들의 현재 경기 판단지수는 81로 4포인트 올랐지만 향후 경기 전망은 93으로 지난달과 같았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